사를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추우시더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행사 자체를 조금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왜 원내대표님 옆에는 아무도 안 가십니까? 뒤에 빨리 내려오시죠.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원내부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쌍특검법 재표결 촉구 규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호제창이 있겠습니다. 총선용 악법 정략적 이용, 민주당을 규탄한다. 꼼수 정당 표결 지연, 선거 연계 중단하라. 근한쟁이 핑계 말고 표결 지연 각성하라. 총선용 악법 정략적 이용, 민주당을 규탄한다. 꼼수 정당 표결 지연, 선거 연계 중단하라. 근한쟁이 핑계 말고 표결 지연 각성하라. 다음은 규탄사 순서입니다. 먼저 윤재욱 원내대표의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쌍특검법의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한 차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쌍특검법 재표결 지연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같은 민생법안도 외면하고 자신들이 정치적 야합까지 벌이며 시급하다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쌍특검법도 처리를 미루며 선거용으로 악용하겠다는 국민 기만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제2요구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더니 권한쟁의 심판은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권 결론을 보고 제2의결 시기를 정하겠다는 궤변까지 나왔습니다. 더욱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 국민 뜻을 받든다면 커밍아웃 하시는 게 어떠냐는 조롱에 가까운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얄팍한 셈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은 커녕 상대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민주당의 깃털처럼 가벼운 의정활동은 언젠가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내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아 오면서 정쟁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온 오만한 정치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쌍특검법을 상정하여
재표결함으로써 재의결까지 최장 14일을 넘지 않아온 21대 국회의 관례를 지키고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쌍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의 꼼수를 잘 알고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규탄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총선용 압법 정략적 이용 민주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꼼수 정당 표결 지연 선거 연계 중단하라. 중단하라. 근원 정의 핑계 말고 표결 지연 각성하라. 각성하라. 다음은 홍석준 의원의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당리당략과 자당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쌍특검법 재표결을 또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민주당은 21대 동안 계속해서 국민께서 부여하신 신성한 입법권을 당리당략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법 폭주로 밀어붙인 부동산 3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다른 법들 관계가 과연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 사기가 유발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재가 줄기는커녕 기업 경영의 어려움만 가중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김희정 하명법 대북전단금지법은 유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입법 폭주로 인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자 반성커녕 그동안 쌓아두었던 묵은 김치 꺼내듯이 더더욱 후반기에 입법 폭주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양국관리법 수많은 법들을 입법 폭주를 했습니다. 쌍특검법은 그 중에서도 백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5클럽법이 처음에는 나름 타당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등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모스 특급법 어떻습니까? 2009년도, 2012년도 김건희 여사가 4인일 때 일어난 권력형 문제도 아니었고 또한 문재인 정부 검찰이 포괄 일절 정해서 글자 그대로 2년 몇 개월 동안 탈탈 터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글자대로 특검 대상 자체가 아닌 상황은 우리 국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그 내용 중에 검사 추천 문제라든지 또 수사 대상 문제라든지 또한 피의자 사실 유포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고인되신 이성균 배우같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유연용 사주가 다분한 총선용 악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당은 제 요구를 했고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재표결을 안 합니까? 21대 따라서 당연히 제 요구된 건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 번째 본회의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선용 시간 끌기에 불과한 거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해충돌에 따른 권한쟁이 운운합니다. 그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임을 자기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끌기로 혹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그런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이 시대의 역사적 악법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은? 빨리 재표결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민주당은 역사 앞에 죄인을 짓고 오로지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신성한 입법권을 자랑해 당리 당략으로만 썼다는 또 다른 좋은 것을 남기게 될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똑똑히 받으십시오. 국민들께서 180석이나 몰아준 민주당이 21대 동안 버리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민생이나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도외시하고 오로지 당리당량만 일삼는 이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 여러분 똑똑히 보시고 4.10 다가오는 총선에서 꼭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가경제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규탄구 외치겠습니다. 총선용화법 정략적 이용 민주당을 규탄한다. 꼼수정당 표결지연 선거연계 중단하라. 권한쟁의 핑계 말고 표결지연 각성하라. 다음은 김성수 의원의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벅찬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21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원내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의 의회 독재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입법 폭거에 소수 정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국회에서 규탄사를 외치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쌍특급 재표결을 거부했습니다. 통상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2주 이내에 재표결이 이루어졌음에도 뜬금없이 평균 500여일이 걸리는 근한적인 심판을 들먹이면서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애초에 민주당의 쌍특검은 독소조항이 가득한 태어나서도 통과되어서도 안 될 악법이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범죄 피해자가 직접 자신을 심문할 검사를 선정해서 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이끌고 가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해가면서 모든 검찰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샅샅이 2년 넘게 뒤졌지만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을 투입해서 다시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를 다시 들쑤셔서 선거에 이용하겠다 하는 후한무치한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취임 10년도 전에 일어난 사안까지 문제 삼는 민주당은 막상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로 관광을 가고 특활비로 호화 의상을 구입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 시민단체들부터 횡령, 강력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이처럼 낯도 꺾고 염치 없는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재요구권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보겠다는 지켜보며 재표결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도대체
쌍특검법 재표결하는 것하고 이태원 특별법 재요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러한 행태야말로 민주당이 스스로 쌍특검법이 특정인을 위한 방탄용이자 여론조작용, 국민선동용, 꼼수이고 악법이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2년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민주당은 공휴일인 3.1절까지 포함해서 연일 국회 회기를 이어갔습니다. 열심히 일하자고 이렇게 회기를 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민생 구반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연 것이고 이 대표는 장기간 불체포 특권을 누렸습니다. 또한 박은정 검사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고발을 당했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하면서도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불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재판의 재판장으로 있던 부장판사는 의도적 선고 지연으로 지적을 받다가 돌연 사표를 내는 등 각종 수사 지연, 재판 지연의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특검을 빌미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의료진조차 믿지 못하고 소방 헬기를 동원해서 서울로 이송하는 그런 특혜까지 누렸습니다.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과 특혜입니다. 법 집행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고 국가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거대 의석과 공천권을 등에 얻고 우리 소속 의원들을 줄 세우게 하고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농락하고 입법권을 악용하는 민주당의 후암무치한 작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떳떳하다고 자신한다면 더 이상 다수 의석의 방탄 속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받고 재판받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인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 보호와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민 갈라치기에만 골몰한 작태를 당장 멈추고 빨리 쌍특검을 재표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규탄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총선연합법 정략적 이용 민주당을 규탄한다. 꼼수정당 표결지연 선거연계 중단하라. 근한쟁이 핑계 말고 표결지연 각성하라. 이상으로 쌍특검법 재표결 촉구 결의 규탄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